오케이, 권성모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리 답이 보이고요. 11번부터 13까지 전부 다 무슨 문 묻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as Vasthadi heard? 했더니 No, he doesn't. No, it doesn't. 그럼 해석해 주세요. 밥은 열심히 공부하니? 아니, 그는 그렇지 않다. 오케이, no, he doesn't Study hard. study hard.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 녀석하고 여기에 요 녀석하고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같은 그렇죠, 조동사죠. 오, 좋습니다. 계속해서 12번. 녀석이야. Do you live alone, John? 오케이, live고요. 얘를 live라고 읽으면 생방송이란 뜻입니다. 예. 여기 무슨 뜻이야 이거? 리브 살다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live alone, John?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그럼 해석해 주세요. 너는 혼자 사니 존? 그랬더니 존이 대답합니다. 그래, 뭐래요? 나는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 녀석하고 여기 이 녀석하고 같은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에요? 가슴. 아니, 아니야, 달라요. 다르죠. 이제 이건 형용사고 얘는 조동사고요. 대동사. 대동사. 그럼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Yes, I live alone. 오케이, 또 라이브를 한다. I live. Yes, I live alone. Yes, I live alone. Live alone의 뜻이 혼자. 무슨 시야 이거? 하다시요. 그러니까 두.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되고 대동사라고 하고 그 네. 다음에 계속해서 Do Amy and John have bicycle? 라고 물어봤더니 Yes, we do. we do. 그러면 해석해 주실까요? 에이미 그리고 존은 제인 같은데요? 제인은 가지고 있니 자전거들을?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11, 12, 13 중에 틀린 게 있으니까 뭐가 틀렸는지 조사해 오시고요. 네. 틀린 게 있었어요? 예? 11, 13 중에서요? 11, 12, 13. 네? 진짜 틀린 게 있었어요? 저요. 지금 해도 돼요? 13번 아닌가요? 13번? 네. 고쳐봐. 여기서 틀린 게 있다고요? 이 중에서요? 11번하고 12번하고 13번 중에서 틀린 게 있다고 지금. 지금요? 찾았어요. 뭔데? No, they don't 아닌가요? 13번이.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Amy and Jane은 내가 포함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yes, we do가 답이 되고 싶으면 위의 질문을 어떻게 고쳐야 돼? Yes, they do. 아니, yes, we do가 답이 Yes, 되도록 하고 we do가 싶어. 되려면요. 위의 질문을 어떻게 바뀌어? Do I and Jane have bicycles? 결국은 안만 길어봤자 너희들은 자전거 갖고 있니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Do 그러면 얘기해. you, Do you and Jane have bicycles? 그렇게 고쳐야 될거 아니야. Do 네. you and Jane 또는 Do Amy and you 네. 너희들 제이미야 너 다시 말해 너희들은 갖고 있냐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고 저쩌고 해야지. 무슨 Yes we do야. 네. Amy and Jane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요. 그럼 Yes they do가 여기 있냐? 아니요. No, they don't.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두하고 don't 만들 때 두하고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요. 그러면 no they don't Have bicycles. have bicycles. 조동사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거 골라서 대화를 완성시키면 주면 되겠네요. 예. 네. Does Jin he take a skiing. skiing class? Does Jinny take a skiing class? 그랬더니 No, she doesn't. She doesn't like sport. No, she doesn't. 그럼 해석해 주세요. Jin he는 스키 수업을 듣니? 아니, 그는 그렇지 않다.
그는 좋아하지 않는다 스포츠를. 이게 그는이냐? 아니야 그녀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골라갖고 틀리는 친구들 많던데. 아. 나스 틀렸어. 왜? 이거 틀렸죠. 아, 틀렸습니까? 예스 시 더즈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스포츠를 싫어하는데 스키 수업을 받지는 않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른 걸 고르라 했으니까 1, 2, 3, 4, 5 틀린 건 틀리게 읽는 거 나 정말 싫어해요. 바르게 고쳐서 읽고요. 해석해 주시고요. 예. 바른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Does Sam play the piano? 예, 뜻은? Sam은 그 피아노를 치니. 오케이. Sam은 피아노 연주하니 라는 뜻이고. 네. 그 다음 계속해서 My uncle lives in Seattle. 오케이. 또 라이브즈야. 이브즈. 그대로 읽었으니까 얘는 맞는 문장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뜻을 얘기해 주세요. 네. 나의 삼촌은 사신다 시애틀에서. 오케이. 삼촌이 시애틀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He doesn't clean his room. 오케이. 뜻은? 그는 청소하지 않는다 그의 방을. 계속해서 The snake moves very quietly. 뜻은? 그 뱀은 매우 조용히 움직인다. 계속해서 John and Mary don't eat carrots. 뜻은? John 그리고 Mary는 먹지 않는다 당근들을. 오케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Sam이 암만 길어봤자 he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Doesn't 그러니까 carrot 이걸 하는데요? 클린즈에 있던 더즈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가서 더즌트가 된 거기 때문에 더즈가 빠져있는 거.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더 스네이크가 앞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잘한다니까. 네, 단어만 좀 잘 읽고 단어만 잘 외우면 될 텐데 이해력은 참 좋은데. 네.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 잔 앤드 메리가 앞만 길어봤자 대이기 때문에 추가 쓴 거.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여기에 이거 그거네. 두 또는 더즈. 뭐 나중에 디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도 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읽어볼까요? 월츠? Waltz children do not go to bed early. 예, 뜻은 뭐고? 월츠의 아이들은 일찍 자러 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1, 2, 3 중에 뭐예요? 이거는 do not이니까 조동사요, 2번.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시험 네. 칠 때. 예.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Do your friends like baseball? 네, 뜻은? 너의 친구들은 좋아하니 야구를? 오케이. 그래서 1, 2, 3 중에 조동사요. 오케이. 계속해서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네, 뜻은? 나는 한다 나의 숙제를 방과 후에. 1, 2, 3 중에 공동사 1번이요. 그렇죠. 오. 계속해서 We usually do not eat the fast food. Breakfast. 아, breakfast. 또 breakfast란다 뭐 까만 까만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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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가 아니고 뭔 fast야? Fast는 fast. Fast. Breakfast. Breakfast. We usually do not eat breakfast. 뜻은 우리는 보통 먹지 않는다. 아침을. 아침을. 그래서 제 저도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네. 뭔데야? 따라해.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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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중에 이 됐다고요. 네.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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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충분한 돈을. 계속해서 Do you know the 배우가 Actors Really name Really name이야? 아 이게 real. 이렇게 써있나봐? Really? 아니, real name Real name Do you know the actors real name? Real name 뜻은 너는 아니 그 배우의 본명을. 오케이. 진짜 이름 알고 있냐 이러고 있고요.
자, 내가 지금 어디다 현금을 치려놨어? 하다시요. 숨어있다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네. 얘는 얘가 하다시네요. 네. 오케이, 그 다음 17번 다음 문장에다가 뭘 집어넣으래요? 요정이요. 뭘 집어넣으래요? 낫을 집어넣으래요? 네. 그러면 they eat out every Friday는 무슨 뜻인데? 그들은 밖에서 먹는다 매주 금요일에. 오케이, 그들은 금요일마다 외식하던데 그러면 무슨 뜻으로 바꾸란 말이야? 그들은 먹지 밖에서 외식하지 않는다 금요일마다. 그들은 금요일마다 외식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네. they don't eat out every Friday. 오케이, 그래서 이세 뜻은 먹다요. 무슨 시 하다시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요. 그러니까 don't eat 하면 되겠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마찬가지 문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낫이요. 오케이, 그러면 my father. My father comes from New York. 그건 무슨 뜻인데? 나의 삼촌은 아, father가 삼촌이구나. 네? 나의 아버지께서 오신다 뉴욕에서. 아버지께서는 뉴욕 출신이시다. 인데 네. 뉴욕 출신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My father doesn't come from New York. 오케이, okay. My father 안만 길어봤죠? Here. Come의 뜻은 오다. 인데 does 들어가서 comes인데 안 왔으니까 doesn't come.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걸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골랐나요? 어. 오, 밀린 사람이 많네. 왜? 자. 아, 네, 골랐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네. 예,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음 친구 오세요.